안녕하세요. 아임토르입니다. 임팩트리는 없다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임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라이버, 드릴, 햄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 바로 밑에 임팩, 드라이버에서 임팩 요걸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임팩은 쉽게 생각해서 좌우로 타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드라이버는 나사를 쫄고 푸는 거라 했죠. 그게 더 특화돼서 더 시계 해서 딱딱딱 할 수 있게 하는 게 임팩이라 보시면 됩니다. 밑에 영상을 하나 해놓을 테니까 그거 하나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팩 렌즈 그 절단면 잘라가지고 슬로우 모션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임팩 드라이버는 볼트나 나사 그걸 쫀 데 특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쉬 같은 경우에는 GDR, 그 다음에 디월트 같은 경우에는 DCF815, DCF887P2 뭐 있는데 별도로 임팩 렌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임팩 렌치는 임팩 드라이버랑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회전하면서 타격한다고. 그 원리는 똑같고 임팩 드라이버는 원터치로 비트 끼우는 거고 임팩 렌치는 흔히 말하는 복스R, 복스다마 그거 끼워서 하는 겁니다. 뭐 보쉬 같은 경우에는 GDS, 디월트 같은 경우에는 DCF880P2, 그 다음에 DCF899HP2. 특히 이 DCF899HP2는 하이토크로 자동차 카센터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임팩 드라이버 렌치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겸용. 그거는 제가 앞에 언급했죠? 임팩 드라이버, 임팩 렌치. 그거 둘 다 되는 겁니다. 보쉬는 GDX, 디월트는 해외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는 아직 정식 발매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 소켓 아답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소켓 아답터는 뭐냐? 임팩 드라이버에 요걸 끼우면 임팩 렌치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분의 1, 8분의 3, 뭐 4분의 1 등이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지금 8분의 3인데요. 다른 집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8분의 3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앞에 언급한 임팩 드릴 없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드라이버에서 드릴, 드라이버에서 임팩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드릴 드라이버, 임팩 드라이버지 임팩트 드릴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팩 드라이버 사고 드릴링 안 된다고 가끔 뭐라 하시거든요. 이건 쉽게 생각해서 파스타집에서 짜장면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손님이 이러죠. 아니 똑같은 면인데 파스타랑 짜장면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짜장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 해줬어요. 짜장면 해주니까 딱 막 다 먹고 나니 이런 말 하죠. 에이 짜장면이 중국집보다 못하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임팩 드라이버만 있고 드릴 작업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드릴 드라이버를 따로 사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악세서리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 여기다 끼워 볼게요. 잘 되죠? 같은 디월트 DCF887P2인데 이건 잘 안되고 이거는 잘 되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불량이라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답터는 요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